세계 선교, 세계 봉사, 세계 복음화의 한 단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세계는 넓죠. 생각도 다르죠. 인정도 다르죠. 신앙의 여러 가지 모양도 다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로 모신 신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신앙 하나 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번에 세계를 품어 안기를 바랍니다.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을 품어 안기를 바랍니다. 세계 각 문화와 역사와 인종이 다른 이 세계 사람들 이번 대표자를 통해 풀어 안고 꿈에 안고 가슴에 안고 그리고 뜻을 안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 선교의 선교사로 반동남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이번에 마음을 크게 엽시다. 깊게 생각합시다. 그 높은 이상을 이들에게 보여주십시다. 하나님의 바라시는 신전입니다.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서울에 모여서 WEA 2016 세계 지도자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이번 교회를 통해서 갈등과 불화가 만연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선교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를 모색하고 선교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처럼 우리 대한민국 서울을 찾은 세계교회 지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 더욱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음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회가 어떻게 그 역량을 나눌 것인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오신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CBS 기독교 방송국 이사장 유영모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과 대한민국에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의논한 가운데에 어떻게 이 나라가 통일 한국이 될 수 있을 것인지 한 걸음 더 나가서 저 북녘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 계시도 함께 깊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머무는 동안에 은혜로 행복한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돌리의 세계 지도자 대회가 서울에서 모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임에 참석하신 세계 교회 지도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이 모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반도에서 모이는 이 모임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촉진시키는 일에 크게 기여하는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는 폭력과 테러 등의 반복음적인 현상들에 대해서도 세계교회 해법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모쪼록 이 모임에 참석하신 여러 지도자들께 하나님께서 건강과 평강을 주시기를 바라고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돌보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